예, 그러면 이제 둘째,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는데요. 그죠? 두 번째 시간은 여러분 교재 책 117페이지. 117페이지 대리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죠? 그책 117페이지 보면 자, 뭐 1번 한데 거기에 대리권의 발생. 대리권의 발생. 여러분, 저희 여러분은 막 제목을 굉장히 무시하는데 항상 제목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책 뒤에 내용 볼 필요 없고 대리권의 발생 원인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 여러분 아까 이 대리권 발생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냐? 과제입니다. 임의 대리 앞 시간에 했잖아요. 임의 대리는 늑자 무슨 행위? 수권 행위. 본인의 수권 행위. 본인이 야내 대신 해라 해서 대리된 사람을 무슨 대리? 임의 대리 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수권행위 성질도 이야기했잖아요. 뭐 상대방 있는 단독이고 분료식이고 비출연 행위고 보조 행위고 그다음에 원인된 법률 관계는 무인 행위다 하는 거고 다섯 개잘 출제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법정 대리. 법정 대리는 뭐 법률 규정의 근거에 의해서 대리된 사람을 법정 대리다 한다. 그죠? 그럼 여러분, 대리권 발생은 그래서 뭐쭉 여러분이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119페이지에 가서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이 있습니다. 그죠? 그 대리권 범위와 제한. 자,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여러분, 대리권 범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임의 대리는 임의 대리는 어떻게 수권 본인의 수권 행위에서 정해진 만큼 역시 임의 대리는 수권 행위에서 어떻게 정해진 만큼 하면 되고 법정 대리는 쉽죠?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 법률 규정에서 정해져 있다. 법률 규정에서 정해진 만큼 법률 규정에서 정해진 만큼 하면 됩니다. 그럼 시험은 그럼 우리 이 법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뭐냐면은 이런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 정해진 만큼 하면 되는데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어떻게 하냐? 이런 대리권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는 어떤 거 하면 돼? 예를 들면 임의 대리에서 사람만 선임하고 권한 범위를 정해주지 않았다. 얼마만큼 할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인 것만 할수 있다. 정해져 있지 않은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걸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용, 계량. 응? 됐습니까? 이용, 계량. 보존, 이용, 계량. 기본적인 거. 보존, 이용, 계량. 응? 행위를 하는데 뭐가 변하지 않은 범위에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하지 않는 범위 내 특히 이 보존 행위는 무제한적으로 할수 있다. 보존 행위는 무슨 제한적으로? 무제한적으로 할수 있고 이용 계량의 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수 있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간단합니다. 보존 행위는 뭐 그죠? 뭐 등기라든가 안 가면 본인이 권리자인데 가만히 두면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잖아요. 소멸시효 못 하게 하고 소멸시효 뭐 중단하는 거라든가 건물을 수리하는 거라든가. 이런 수선 뭐 이런 것들은 보존 행위고요. 그다음 이용 계량 뭐 이런 것도 여러분이 그다음에 예를 들면 성질이 변해 주식을 현금을 주식으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건 성질이 변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 여러분이 뭐 쉽게 생각할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어쨌든 이런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는 기본적인 거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그죠? 시험은 뭐 이거 범위는 정해져 있으면 정해진 만큼 하면 되고 특히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 법정대리는 법률 규정 근데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는 기본적인 거 보존 이용 계량의 관리행위라고 합니다 이걸
보정 이용 계량의 관리 행위를 하는데 뭐가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 관리 행위 하는 거.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에 잘 출제하는 건 요 대리권 제한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하고 모의고사에서 꼭 어떤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요 대리권 제한 대리권 제한은 자 대리권 제한은 원칙적으로 여러분 원칙적으로 이제 여러분 대충 아시죠?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면 아 뭐가 있구나 예외가 있구나 그죠? 원칙적으로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금지합니다. 원칙적으로 자기계약과 쌍방계약을 어떻게 한다? 금지한다. 자,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기계약은 어떤 게 자기계약이냐 하면은 여러분 갑의 집을 누구한테 갑의 집을 누구에게 을에게 좀 팔아라 이렇게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을이 대리인입니다. 갑의 대리인.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입니다. 자, 갑이 을에게 야 내 집 좀 팔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했더니 아니, 을이 보니까 집도 좋고 좋더라. 그래서 자기가 사면 되겠다. 자기가 대리인이면서 자 매도인이고 요 매도인은 대리인인데 자기가 매도인의 대리인이면서 자기가 또 뭐 매수인으로 아예 자기가 당사자가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매도인의 대리인이면서 자기가 매수인으로 사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뭐라 하냐면 자기계약이라고도 하고 자기대리라고도 합니다. 아, 자 그래서 본인이 을에게 팔아라 했더니 자기가 대리인이면서 자기가 또 매수인으로서 자기가 아예 사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갑이 을에게 갑이 을에게 집 팔아라라고 대리권 수여할 때 팔 때 그러면 좀 낮은 가격으로 팔아라 높은 가격으로 팔아라 높은 가격으로 팔아라고 대리권을 수여했더니 자기가 매수인으로서 사버리면 가격을 높게 정하겠습니까 낮게 정하겠습니까 낮게 정하잖아요. 그럼 결국 본인에게 뭐가 발생합니까?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기계약 원칙 어떻게 합니까? 금지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갑과 을이 있는데 병이 갑의 대리인도 되고 을도 대리는 원래 갑과 을이 법률행위 해야 되는데 요 대리인이 갑도 대리하고 을도 대리하고 양쪽 다 대리하는 거를 쌍방대리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런 갑도 요 대리니 갑도 대리하고 을도 대리하고 양쪽 다 대리하면은 어느 한쪽은 분명히 뭐가 발생합니까? 손해가 발생합니다. 어느 한쪽은 분명히 불이익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쌍방대리하는 것도 어떻게 한다? 금지한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금지하는데 예?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금지하는데 그죠? 자, 자기계약과 쌍방대를 금지하는데 금지하는 이유는 어느 한쪽에 뭐가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지한다. 자, 근데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지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금지하는 이유는 이해관계가 뭐 상반되기 때문에 이렇게 금지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원칙은 금지하지만 예외.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뭐 하는 경우가 있다?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어떨 때 허용하는가? 자, 요거 시험 문제 굉장히 출제합니다. 이해관계가 뭐 상반되지 않으면 허용합니다. 자,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는다. 어떤 경우냐면은 여러분 아버지가 됐습니다. 자, 자식이 있고 아버지가 있단 말이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정여를 합니다. 여러분 주는 사람을 아버지를 정여자라 그러고 아들을 아까 받을 수 수정자라고 합니다. 자 아들이 이번에 태어났는데 3개월밖에 안 돼요.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죠? 우리는 뭐 가진 거 없지만 재산 많이 가진 사람들은 뭐 100억, 200억 엄청나게 많이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세금 때문에 자녀에게 정여를 한단 말이죠.
자녀가 이제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아버지 재산 중 일부를 자식에게 증여를 한다고요? 자, 그러면 하는데 이미 태어난 지 지금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아무것도 인식도 없고, 그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증여자면서 아들을 대신해서 아들의 대리인으로서 아버지가 수정도 하는 거죠. 대리인으로서 아버지가 됐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대리인으로서 어떻게 아버지가 수정도 한다고, 수정자도 되는 거죠. 수정자. 자, 그러면 아들에게 이게 아버지가 예를 들면 뭐 한 10억을 아들에게 증여한다는 거. 그러면 아들은 본인이면서 아들은 본인, 아버지는 상대방, 이렇죠? 법률상 아들은 본인, 아버지는 상대방인데 아버지가 상대방이면서 아들의 모로서 대리인으로 다시 수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유리하잖아요. 그럼 이런 자기 계약일지라도 이해관계가 무슨 반대지 않는다? 상반되지 않는다. 요거 시험 문제 가끔씩 잘 나오는 예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는데 아들이 어리다. 아버지가 상대방이면서 아들의 대리인으로서 다시 자기가 아들을 대신해서 받는다 하는 거죠. 그럼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자기 계약이지만 할 수 있다 없다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죠? 자, 그 다음에 미리. 자, 보통 보면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겠다 이런 경우는 굳이 법이 막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또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그 이 우리 그 저번주에 했잖아요. 저번주에 할 때 뭐 강행 규정에는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그 임의 규정이 있는데 그 비용에 관한 건 전부 다 임의 규정이다. 그죠? 이야기 했잖아요. 그다음에 임대차에서는 원칙적으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면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대인이 수선해야 되는데 임차인이 수리했다. 필요비 지출 즉시 유익비 종료시인데 그는 비용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수리하고 기간이 만료됐을 때 비용 청구 못 한다 하는 원상 복구, 원상 회복 이런 단어가 있으면 비용 청구 못 한다는 특약으로 본다라고 설명했잖아요. 그지? 그럼 여기 대리는 사적 자치를 위해서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대리는 100% 임의 규정입니다. 비용과 함께 대리는 100%. 그러면 이렇게 원칙 못하게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 못하게 하는데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겠다 하는 경우는 법이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왜?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본인의 허락, 승낙이 있는 경우, 본인의 뭐 허락, 승낙이 있는 경우, 허락, 미리 본인이 뭐 승낙, 허락, 동의, 승낙한 경우, 이런 경우는 허용한다 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원칙은 금지하지만 하는 거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등기행위, 이것도 시험 문제 잘 출제하죠. 등기행위는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 허용한다. 여러분 등기는 여러분 갑의 집을 을에게 판다. 매수인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고, 원칙 여러분 등기법 시간에 아마 하겠지만 등기는 이렇게 공동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당사자 공동 신청주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동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등기하러 갑시다 하니까 매도인이 나 챙길 거 다 챙겨가지고 나는 뭐 귀찮고 가기 싫으니까 내 서류 줄 테니까 너가 가서 너 이름으로 등기해. 그럼 매수인이 당사자면서 또 누구? 갑의 대리인으로서 매도인의 대리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하죠. 이걸 자기 계약이라 하잖아. 그지? 원칙은 공동 신청인데 서류 줬다 매수인이 가서, 위임장 줬다 매수인이 가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 이걸 자기 계약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럼 만약에 이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서류 받아갖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도 되고 이 자기 계약. 근데 이렇게 뭐 매수인이 자기가 어느 정도 뭐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는데, 그럼 나는 뭐 잘 모르겠고 계속 등기소 가니까 뭐 반려되고 하니까 법무사한테 맡긴다. 법무사한테 맡기는 거 따로 맡깁니까? 한 사람에게 맡깁니까? 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 이걸 뭐 쌍방 대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요한데 채무이행. 채무이행. 여러분 저희 그 우리 민법에서는 채권 채무가 있을 때 채권 채무가 있을 때 이런 채무는 꼭 이행해야 되고 꼭 채무자는 꼭 어떻게 자기가 그 변제해야 될 게 있다. 변제가 됐다. 기본 원칙은 100% 갚아야 된다. 어떻게 갚아야 된다? 100% 갚아야 된다. 자, 근데 여러분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는데 자, 이 지금 대리인이 본인 돈 1억을 지금 보관하고 있다고 그래. 근데 대리인이 본인한테 또 빌려준 3천만 원이 있다 이게. 요 대리인은 채무자 채권자. 본인은 채무자다. 자, 근데 요 지금 본인 돈 1억을 보관하고 있는데 대리인으로서. 자, 근데 요 3천만 원의 채권이 있는데 이번에 이게 돈 받을 날짜 변제기가 됐다고. 돈 받을 날짜가 됐단 말이지. 했을 때는 요 대리인인 채권자는 본인의 채권을 3천만 원을 요 1억에서 무조건 자기 거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왜? 아까 저 우리 채권 채무가 있으면 몇 퍼센트 갚아야 된다? 100%.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기가 대리인이면서 또 채권자다고 본인의 채권자인데 본인 돈을 보관하고 있다. 여기서 무조건 3천만 원 본인의 허락 없이도 3천만 원 깔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요거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인데 채무이행은 원칙 허용한다 이게. 원칙 허용하는데 이 어떤 채무이행이냐면은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이행. 요 본인 대리인이 본인 돈 보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3천만 원 깔 수 있다 없다? 있다. 자기 거 충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자, 원칙은 이건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이행 이런 거는 자기 약과 쌍방대리 허용하지만 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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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채무이행은 원칙은 허용하는데 채무이행 중에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이행, 변제기 도래전 채무이행, 그 다음에 다툼이 있는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이행, 다툼이 있는 채무, 그 다음에 항변권이 붙은 채무, 그 다음에 네 번째 선택 채무 이런 거 그죠? 선택 채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물 변제, 돈 갚는 걸 변제를 합니다. 물건으로 대신 갚는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경계. 여러분 경계는 구 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 이걸 이런 여섯 가지는 자기 계약과 채무이행이지만 채무이행일지라도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 금지한다. 쌍방대리 어떻게 한다? 금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채무이행은 아까 원칙으로
이것도 변제기가 도래한 채 무형입니다. 그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대툼이 있거나 항변권이 붙어 있거나 선택채무, 대물변제, 경계 이런 건 전부 다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채무행은 어떻게 한다? 금지하는 거. 그거 기억하고 자 그다음에 이 대리권 제한에서는 또 자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을 때 수인인인 경우 대리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는 원칙 각자 대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 무슨 자 대리다? 각자 대리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기억하고 근데 여러분 뭐 친권은 부모가 뭐 공동 대리가 원칙 친권은 자 일반적인 우리 대리가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원칙 무슨 자 각자 친권은 부모가 무슨 동 공동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대리권 제한이라고 하는데 이런 대리권 제한 원칙적으로 요거 자기계약과 쌍방 대리를 금지합니다. 자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대리권 제한 자기계약과 쌍방 대리 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했다 이런 그 대리권 제한을 위반한 경우 자기계약과 쌍방 대리 하면 안 되는데 위반했을 때는 효과가 어떻게 하냐 효과 중요하죠. 효과는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무권대리 무효다 하는 거. 여러분 다음에 한번 무권대리 할 때 하겠지만 여러분 요 무효하고 무권대리 무효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여러분 오리지널 무효는 한번 무효는 무슨 가지 끝까지 무효. 한번 무효는 무슨 가지? 끝까지 무효고 절대로 유효로 될 수 없다. 절대로 뭐로 될 수 없다? 유효로 될 수 없다. 그러나 무권대리 무효는 여러분 만약에 다음에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본인 시키지도 않았는데 대리인이 했단 말이죠. 그럼 본인 책임지겠습니까? 안 지겠습니까? 안 지죠. 그럼 여기 본인이 기준이죠. 이걸 무권대리는 무효다. 이러냐. 본인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본인에게 효과가 기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본인이 알았습니다. 책임 안 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근데 책임 지려면은 야, 안 그래도 나 다른 사람한테 시키려는데 너 잘했구나 하는 본인이 취하면은 요 무권 대리 무효는 처음에 요 대리인이 사칭한 거 몽땅 그 자체가 유효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권 대리 무효는 오리지널 무효에 대한 예외다는 게 그 무권대리는 무효 원칙은 무효지만 본인이 뭐 하면은 추인하면은 뭐가 유효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무권대리에서 만약 본인이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가 본인은 대신해서 했단 말이죠. 뭐 부동산 팔았다 본인에게는 원칙적으로 효과 기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효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추인하면은 내가 안 그래도 다른 사람 시키려고 했는데 잘했구나 하는 본인은 추인이 있으면 예를 들면 뭐 본인이 시키지 않았는데 부동산을 팔았다 그럼 본인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았다 하면은 그건 추인하면은 대리인이 한 것 전부 다 내가 뭐지겠다 책임지겠다 해서 그 자체가 유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리지널 무효는 한 번 무효는 끝까지 무효고 절대로 유효로 안 되지만 무권 대리는 무효는 원칙 무효 본인에게 효과가 기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그 자체가 유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무권대리 무효는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본인이 책임 안 지려면 뭐 다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무효고 본인에게 효과 기소하지 않고 본인이 책임지려면 뭐 하면 됩니까? 추인하면은 뭐 그 자체가 유효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금지하는데 만약에 본인의 허락도 없이 자기가 갖고 쌍방대리 했다. 원칙적으로 뭐 무효지만 나중에 본인은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본인이 인정하면 유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무권대리 무효는 무효지만 뭐가 될 수도 있다. 유효로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는 무효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무권대리 무효는 다음에 하겠지만 오리지널 무효에 대한 뭐다? 예외다 하는 거. 그런 것도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